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하루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본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안겨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수의 도전에 대해서 사용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종종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등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원수의 두려움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생명의 유업을 느끼며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생사가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대적하는 원수들은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음모는 하나님께서만 깨트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근심이 찾아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은 온갖 악한 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들의 독한 말들은 칼이 되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른 행위보다 훨씬 행하기 쉽고 외적 상처보다 내적 상처는 더욱 치명적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5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자기의 행동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이들의 악함을 맡기고 인내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공의 하나님이 선악간 갚아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악한 자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보다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쏘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들이 공격하는 혀는 결국 심판주께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에 등등하여도 결국 긍정적인 승리는 의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악인으로 인해 박해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장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경험하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싸움의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악인들이 우위를 점령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패한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내어봅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악한 대적들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꾀와 생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